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이제 논리라면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자, 맛있는 라면이죠. 논리라면. 논리라면 현대소설이 쉽다. 우리 작년 문학이 어려워, 2024년 문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시리즈로 논리로 얼마나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공부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논리라는 거로 접근하면 문학이 굉장히 쉽죠. 우리 지금 앞에 현대시,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소설 할 차례인데요. 둘다 다, 아, 뭐 지금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학은 공통적으로 뭘까요? 모든 문학은 분명히 감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상하라고 나오지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학은 감상이라는 말은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 느낌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앞에 많이 들었죠? 그러면 똑같겠죠. 체인호 수업이 좋은 건딱 하나입니다. 모든 문학 영역을 동일하게 설명을 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오늘 또뭐 할까요? 앞에 논리라면 시리즈 아직 안본 친구들은 현대시랑 고전시가 보면 논리라는 시리즈 역시 이제 복이라는 이 설명문, 이 복이라는 설명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학 작품들을 객관적으로 빠르고 그리고 쉽게 접근하는지, 절대 내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접근하는지 보여주는 시리즈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소설은 뭐가 다른가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이 소설의 시점, 줄거리, 이 소설의 특성, 이런 거 공부하고 암기했다면 이제 버리십시오. 수능은 여러분이 암기된 내용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설 보세요. 소설을 보면 보기는 반드시 나오죠. 좀 전에 말했듯이. 보기는 우리가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설명문이고, 그리고 우리 줄거리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줄거리가 준다라고 친다면 너무 고마운 거죠. 줄거리랑 보기 두 개를 합치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의 관계도가 딱 그려지는 거야. 현장에서의 체인호의 수업은 보기 줄거리를 먼저 보고 또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까지 보면 이 소설의 핵심인 인물의 관계도. 인물의 관계도란 다시 말한다면 자, 해볼게요. 개똥이가 있어요. 자, 줄거리랑 보기 봤더니 개똥이가 나온대요. 근데 개똥이가 소장농이란 말이죠. 그럼 안 봐도 이제 끝났어요. 이 소설은. 우리 체인호 논리상, 인물, 소설은 인물이 중요해요. 개똥이의 종류가 직업이 소장이다. 그럼 끝났어. 개똥이가 싸우는 사람은 독재 정권자도 아니고 북한군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바로 지주거든요. 지주거나 마름. 이거죠. 그랬을 때 요네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당연히 소장료 내려주세요. 못 내려 임마라는 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왜 싸우는지 등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기, 줄거리 또는 이 보기에 따른 선택지까지 보게 된다면 다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 넘어가서 만약에 이 보기가 내용이 아니라 똑같아요. 서술 방식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보기가 내용을 안 알려주고 서술 방식이 있다? 그럼 똑같이 선택지에서. 이 선택지라는 건 뭡니까? 앞부분, 요즘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 아주 쉬워요. 앞부분은 조건부가 되고, 이거 다 앞에 시리즈 본 친구들 알 거예요. 똑같습니다. 뒷부분은 서술부예요. 선택지가. 그러면 요 서술부의 내용은 바로 뭐다? 아하, 이 보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조건부의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 선택지의 조건부를 가지고 아, 이 사건들의 핵심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고 불안해하는 감정들, 마음들을 버리고 문학 소설 공부 따로 하지 말고 만약에 EBS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기 선택지 줄거리 보고 그 작품을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의 연습용으로 EBS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EBS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는 건 무식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자, 소설이라는 게한 200페이지라면 EBS 지문은 195페이지짜리 그 부분이 나왔다면 수능에서는 바로 뭐한 80페이지 쪽 또는 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르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앞에 시리즈에서 말했지만 수능 문학은 EBS를 변형시킨다. 변형시키는 방법은 보기, 보기라는 조건을 달리준다. 지금 요번 수능에서도 보기라는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은 EBS에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 EBS에 나온 작품인데 왜 내가 문제를 못 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지금 우리 논리라면 시리즈, 논리라면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EBS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EBS를 하더라도 EBS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EBS를 보기라는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연습하는 용. 그나마 나오더라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이걸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알려준 내용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수능날 망한다는 것이죠. 수능은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 혼자 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문제가 있는데 보통 1번 문제가 감상 문제가 있다고 치고 2번 문제가 보기 문제라고 치고 잘 보세요. 3번 A라고 치고 4번 A, B 특정 문장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인호는 문제 푸는 순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얘가 1순위로 푸는 거죠. 보기랑 선택지를 보면 이 소설의 핵심을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이제 얘는 공통적으로 1순위로 가고 두 번째 여기를 2순위로 푸는 경우가 있고 여기를 4순위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그러면 자 먼저 2순위 푸는 경우에는 뭐냐면 보기 보고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요 감상 문제에 있는 선택지들을 중에서 소거하는 거예요. 요 보기 선택지를 보면 이 선택지 중에 소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소거하고 나머지 선택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지문 독해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독해 할 때는 내용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찾는 중간에 내려가는데 A가 나온단 말이죠. 지문쯤에. 내가 지금 독해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 A가 나와. 쭉 이걸 찾으려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A를 가서 바로 푸는 거예요. 또 이걸 찾으러 쭉 가는데 답이 이쯤에 나왔어. 봤더니 선택지에서 5번인데 개똥이가 A라고 되어 있는데 봤더니 개똥이가 not A네. 그럼 답이 그냥 나온 거죠. 그러면 동시에 이 문제 소거했고 이 문제 풀었죠. 이 문제 풀었죠. 그럼 쭉 읽어가다 보니까 A하고 B가 나왔다. 또는 이쯤에 small A가 있다. 역시 똑같이 읽어가는 중간에 A가 나온다.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문 독해가 끝나는 동시에 문제도 다 끝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요번에 2순위였죠? 요번에는 4순위. 4순위의 방법은 이겁니다. 당연히 보기 1순위로 풀고요. 2순위가 요걸 가지고 간 다음에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지문을 다안 읽기 위해서 지문으로 갔더니 A 부분만 읽으면 되죠. 그럼 문제 소거. 또 AB, small AB 있는 부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바로 감상 문제로 가면 대부분 지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그냥 나오거나 그래도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 감상 문제를 가서 지문 독해를 하는 거예요. 지문 독해 할 때는 그때는 얘 부분 아니고도 되고 이 부분 아니고도 되니까 몇개 없다는 거죠. 소거도 했고 지문 읽을 부분이 몇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빠르게. 또는 이렇게 먼저 풀때 핵심은 요 감상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히 지문 안 읽어도 부분만 읽어도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어에서의 본질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 잘 보세요. 체인 호수를 들었을 경우는 논리로 내가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풀수 있다라는 거, 집에 가서 국어 소설 암기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수학, 영어 탐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점수는
급상승한다는 거죠. 요런 게 바로 논리라면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1, 2, 3, 4, 5번 볼 수 있는 거, 이때 선택지를 보게 되면 선택지에서는 인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또 이 인물의 종류를 통한 갈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야, 얘하고 얘하고 서로 부딪히면 답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번에도 수능에서 문제 제가 못 보여주지만 보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막 A부터 B, C 이 내용인데요. 이거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2번의 B 내용과 5번의 B 내용과 4번의 B 내용이 있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여기에서의 각각의, 우리 지문 안 가고도 선택지 논리 관계 하는 거야. 이 B는 둘 다 다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B만 자신의 잘못을 수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답은 그냥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올해 수능 문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선택지 논리 관계예요. 저희가 엄청 많이 이거 연습하거든요.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늘 선택지를 같이 보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상 문제 선택지에서 중요하고, 보기에서의 선택지 중에서 선택지끼리의 관계,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인호는 철저하게 논리로 접근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론은 현대소설의 본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줄거리 내용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보기라는 또는 감상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의 선택지 또는 줄거리라는 이 기준 속에서 여러분이 처음 보든 알고 있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을 묻는다. 문학이라는 건 문학이 아니고 이퀄 비문학, 논리적인 비문학이에요. 자, 그럼 올해 수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면 이걸 쉽게 풀 수 있는지. 이 보기 문제 푸는 방법은 앞에 현대시 고전시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 들은 친구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이 앞부분 조건부는 틀릴 수가 없다. 조건부는 윗소설의 내용이고요. 이 설명한 서술부, 이 서술부는 보기의 내용이다. 그러면 일단 1순위가 이 서술부의 내용이 보기 내용과 일치해야 되는데, 보기하고 틀리다? 무조건 답이다. 2순위, 보기가 서술부하고 다 맞다? 그럼 조건부랑 서술부가 일치하는지 봐야 된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다? 그게 답이다. 그럼 올해는 요거 답이에요. 요거 답. 그러면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문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올해 소설은, 현대 소설은 문학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어렵게 내려고 보기가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이 아니고 이제 서술상의 특징을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자,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또는 인물의 시선으로도 서술하기도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잘 봐야죠. 언제나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렇게 겹쳐나는 경우가 있다. 자, 최인호의 현장 수업이 좋은 건, 왜 최인호 애들이 현장 수업을 우리의 효과를 많이 보는가? 우리는 과제로 이런 걸 주고 여기에 보기를 이렇게 정리해 오고, 이 정리된 내용과 선택지에서 정답이 왜 선택지 정답이고 조건 서술부가 왜 정답인지를 주관식으로 써오면 일일이 우리 논리로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해서 완벽하게 실력을 올려주는 그런 현장 수업 방식을 띄고 있죠. 인강 친구들은 그걸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최인호 수업을 듣는 순간 오로지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요 두 개가 합쳐질 때는 서술자는 인물과 서술자 사이에 거리감을 둔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내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거리감을 두는 이유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 요거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사실 거리를 드러낸다는 거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건 걔네들한테 객관적인 걸 유지한다는 거야. 이런 이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이 서술자가, 이 둘이 합쳐져 나올 때 이 서술자는 자신은 뭐 뭐를 띈다는 거야. 이 서술자는 거리감을 띠는데 그건 얘네들이 뭐라고 한 말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태도라고 보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이 밖에도 심표의 연이은 사용은, 그럼 요거 이게 큰 틀의 하나고, 두 번째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심표가 연이어 나온단 말이야. 그 심표의 기능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논리를 공부를 안 하니까 오래 그냥 줄거리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하니까 이런 걸 혼자 읽어내지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못한 거죠. 우리 맨날 이런 거 연습하기만 하면 이거 너무 뻔한 건데, 이러한 서술 기법은 이렇게. 그럼 이제 지문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보기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자, 이제 이게 기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이 이제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윗줄에 있는 조건부가 되는 거죠. 그럼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탈 때 뭘 하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숨 없고 온 글쎄 그만 오고 들어가. 네가 잘못해서 내 잘못이야. 말 줄임표 그리고 이후 심표를 연이어. 그럼 또 그대로 보세요. 그럼 심표를 연이어서, 연이어 심표를 한 거는 바로 뭐다? 시간의 지연. 이거 찾아오면 되는 거야. 시간의 지연. 이렇게. 2번. 자, 아, 그 베지 못한 허랑껏 하고, 쌈이 무슨 쌈이요? 똥이 무서워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게지. 하고, 요거는 인물들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인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기 거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첫 번째 건 읽어 가져왔죠. 두 번째는 건 이제 요거 가져옵니다.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요거는 바로 이 서술자 자신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리감을 얘는 둘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근데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에 초점하는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조건부. 맞죠, 이거는?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 서술자가 거리는 맞는데 한번 보세요. 앞부분의 내용이 틀렸네. 자,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 그 베지 못한 허랑꽃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지 인물이. 그러면 요 인물은 앞에 요 말한 인물은 X라는 인물이죠. 그럼 X라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못난 허랑꽃하고 싸워, 누군가 모르게 싸운다고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X라는 인물이 또 다른 Y라는 인물한테 이건 누군지 모르지만 야단을 치고 있는 건데,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이 아니죠. 얘가 지금 추측하는 인물은 X란 말이에요. X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X가 대놓고 얘가 싸운 이유, 싸웠는데 그게 똥이 무서워 피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이 틀린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체인호는 이제 이런 거 연습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조건부인 니은 안 봐도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서술자가 거리를 두는 이유는 서술자가 이런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는 거지, 추측 판단을 하는 거지, 인물이 인물을 추측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서술자가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추측 판단한다는 게 보기의 내용인데, 이거 니은 안 봐도 지금 이 뒷부분이 인물이 또 다른 인물한테 이 인물의 생각을 추측 판단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기에서는 이
얘가 추측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서술자가 이 인물에게 추측판단한다고. 그래야지 거리감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자, 저는 이제 보지도 않고도 바로 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수능을 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 못하더라도, 오, 지금 논리상 조건부와 서술 중에 이 내용이 조건문데 안 맞네?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번 한번 봅시다. 그리고 후유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 선틀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말을 전하는 뭐뭐라 한다는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조건부란 말이에요. 그럼 맞단 얘기예요. 이거 봤을 때 이게 뭐뭐라 한다라는 건 서술자가 전하는 거야? 아니면 그걸 밖에서 들은 동네,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거야? 라는 거 조건부는 맞다는 거죠, 또.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2번과 3번의 차이. 아, 이건 둘다다 이게 자신의 시선이랑 인물자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면 인물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편에 서지 않는다. 이게 서술자의 태도라는 거. 인물 어떤 인물의 편에서 서지 않는 걸 거리감을 두는 거에 동의하거든요. 자, 4번,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경향이 있다.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조건부, 맞단 말이죠. 인물이 생각을 실행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 인물의 상황, 상황,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5번 오 그러니까 채뭐또 콤마죠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서 콤마죠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겨로구나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오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 인물이 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기다린 거구나 파악하는 상 인물의 상황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도 조건부가 맞다는 전제로 언제나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라면 요거는 같은 맥락이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는다 바로 거리감을 둔다라는 동의어 이게 서술자의 태도 요분이구나라는 걸 읽어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설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나머지 혹시 또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후에 문제들을 어떻게 지문에 가서 푸는지는 여러분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모두 다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